지금부터 제가 그 연습기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그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연장이 필요한데 100원에 관련된 연장은 보통 규격이 12A, 15A, 20, 25, 35, 4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부품들이 다 세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좀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작업 도구를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건 드릴이고요. 네, 드릴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15A짜리의 그 구멍을 부석을 놓기 위한 구멍을 뚫기 위한 홀 커터라고 그래요.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A짜리의 구멍, 부석을 넣기 위한 구멍을 뚫기 위한 홀 커터. 좀 크죠? 예. 요게 이제 그 싼 게 있고, 이건 미제 좋은 건데요. 싼 건 저렴한데, 현재 요게 한 12,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드라이버는 다 아시겠고, 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그 엑셀 파이프를 자르는 커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딱 누르면 자르게 되어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먼키 스패너죠. 여기 보시면 이게 36이라고 써있어요. 그 36이라는 말은 뭐냐면 최대한 벌릴 수 있는 그 사이즈 36mm까지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보시면 작지만 48도 있어요. 그래서 48까지 넓게 벌릴 수 있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짧은 걸 선택하냐면 이 통 안에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짧은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뭐 굉장히 저렴한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선택하셔서 하시는데 맨 처음에 연장을 잘 선택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대용량 25리터 수지를 넣고 운영할 수 있는 연습기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통을 그 준비했는데요. 이 통 아니어도 아주 다양한 통, 뭐 쓰레기통서부터 모든 통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제가 이 통을 선택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통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다 25리터를 넣기가 적당한 통이라고 봐요. 근데 통이 너무 크면, 통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 수지를 갖다가 수지가 넣었을 때 얕게 깔리잖아요. 얕게 깔리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좀 좁은 통으로 해가지고 현재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25리터 수지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연습 능력이 얼마 정도 되냐면 1회에 10톤에서 20톤 사이가 됩니다. 그 외에 오차가 이렇게 많으면 물에 따라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그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연수가 많이 안 돼요. 근데 스톱 같은 경우에는 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연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연수시킨 다음에 이 안에 양이온 교환 수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소금을 재생을 통해서 계속 15번 이상까지 반복해서 재생을 통해서 이 수지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만드시면 아주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거라면 아주 오랫동안 이 연수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죠. 네. 지금부터 한번 연수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A 규격에 이게 이제 물 나오는 구멍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걸 연결해주는 중간 부속이고요. 이건 이제 엑셀 파이프로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물론 그 파이 나사를 나사에다가 감아주는 테프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위쪽에 물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부품, 여기에 연결되는 것, 그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것,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망이죠, 망. 망과 결합되는 부서, 그 다음에 마개, 그리고 이 마개를 마개와 이걸 결착시켜주는 두 가지 스탬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기 프레시죠. 네. 이건 전기 테이프입니다. 요 정도 부품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할 때 그 주의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힘 많이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갑 끼시고, 잘못하면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는 구멍, 물이 나오는 구멍이죠. 예, 그렇게 뚫겠는데요. 이 통이 튼튼해가지고 두꺼워요. 뚫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물 나오는 구멍을 여기다 뚫고
들어가는 구멍을 편리에 따라서 뒷전을 뚫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A에 맞는 그 홀 커터를 제가 이제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심을지 말고 천천히 갑니다. 제가 아래편 구멍은 물이 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위에는 15A를 했는데 아래는 20A로 작업을 할 겁니다. 심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요. 천천히 하는 느낌으로 하세요. 네, 잘못하면 좀 넘어갑니다. 자, 이 밑에가 두꺼워서 시간이 걸렸어요. 예. 자, 이 그 물이 나오는 구멍과 들어가는 구멍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구멍은 이제 수압에 의해서 세게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구멍은 크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게 큰 통인 경우에는 여기다 구멍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예, 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들어가는 물이 항상 여기서 채워진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너무 구멍을 크게 해서 물이 너무 잘 빠져나가게 되면 이 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수지의 일부분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걸 조절하시면 되고요. 아, 조절이 안 되면 밸브로 약간 해서 물 정도가 항상 찬 상태에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연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양이온 교환 수지라고요. 그게 이제 대기 입자가 모래알처럼 가늘어요. 그래서 이런 고온망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다 수지가 새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120mm짜리고요. 요거는 현재 전 세계에서 다 구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 여과기 안에 들어간 부품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만들겠습니다. 요것은 20A짜리 그 PVC 서켓인데요. 이걸 갖다 이 안에 집어넣는데, 자, 약간 여기 좀 마찰을 주기 위해서, 빈틈을 안 주기 위해서 테이프를 한 번만 감겠습니다. 이 끝에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한 바퀴만 딱 감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맞춰서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서 돌려서 밑으로 내립니다. 캡이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하죠?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40mm까지 되는 그 조인트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 아래쪽에서 맞춰주겠습니다. 이게 100% 다 스테인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녹슬지 않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좀 또 넓으니까 이 링이 좀 큰 겁니다. 끝에다 선을 맞춰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좀 가려서 그 수지가 물이 빠져나오는데 약간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오려내서도 관계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부분에 보면 20A라고 써있죠? 20A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배관 자재가 다 그 주인이 천울점에 가시면 또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갖다 이 고무 바퀴에 있는 걸 안쪽에 넣겠습니다. 들어갔고요. 이 안에 이것을 먼키스팬으로 잡아주고 이제 밖에서 돌릴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조이면은 안에 있는 그 고무가 바킹이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적당하게 완성된 그 부품이죠. 여기다가 테플론을 갖다가 8바퀴를 감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자, 넣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그냥 이건 적당히 돌려서도 잘 됩니다. 자, 다 됐죠? 예. 다음, 20A짜리 밸브를 달기 위해서 중간에 연결 그 니프를 달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개. 예. 이쪽에 맞춰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철물점에 가면 이렇게 20A짜리 그 엑셀 파이프를 팔아요. 많은 양이 필요 없으면 여러분께서 1m만 사신다고 하면은 1m 끊어서 팝니다. 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제 이 호스하고 연결했는데, 네, 그래서 이 링이 끝에 딱 되게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놓고요. 네. 지금 잠시면 이게 많이 좀 밀쳐야 됩니다. 좀 조입니다. 예! 아, 됐습니다. 자, 그럼 나오는 구멍이 완성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보면 약간 어색하죠? 경사가져서 이제 그런데 이 통을 갖다가 이렇게 높게 올려놓고서 여러분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수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낮췄습니다. 자, 이거는 15A. 예. 이제 물통 속에 들어간 구성인데요. 넣고. 자,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데. 자, 이게 연결되고, 연결되고, 이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불회가 될 거죠. 네, 보겠습니다. 여덟 바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반대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다음에 이걸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16 바퀴요. 좀 많이 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약간 경사가 져서 물의 수위가 낮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밖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구부려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엑셀 파이프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요거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나사의 간격마다 그 홈이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물 안 새게 하려고요. 링을 끼고 쏙 집어넣습니다. 이 집어넣는 게 안 되면 가운데다가 전 침을 발라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밸브가 있는데 밸브는 이게 너무 높이 올려놓고 쓰실 거니까 여기다 밸브 설치하면 나중에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위치에서 잘라가지고 밸브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완성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양이온 교환 수지라고 있습니다. 아 그게 요게 양이온 교환 수지예요. 그 바이엘 계열사에서 나온 그 좋은 양이온 교환 수지인데 이게 25리터거든요. 이걸 넣을 거예요. 예. 넣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이 그 여과망이 위로 솟구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넣게 되면은 양이온 교환 수지에 상당히 많은 양이 이 밑으로 깔리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힘드시겠지만 이 밑에다가 돌을 좀 이만큼 채워서요 넣고 그 위에다가 양이온 교환 수지를 부으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수지가 들어갔고 그럼 이쪽에 물이 다 채워지면서 이제 그 연소된 물이 빠지겠죠. 그럴 때 항상 수시로 저담 오일을 가지고 그 물 테스트를 가끔마다 하시면서 아 연소가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소가 잘 되다가 그 물이 뿌여지는 때가 없거든요. 그때가 되면 소금을 재생을 해서 다시 그 양이온 교환 수지의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15회 이상 재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겨울철에는요 이거를 갖다가 밖에 놓으시면은 그 추위 때문에 양이온 교환 수지의 그 교환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내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품들 하나를 구입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봐 저희가 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세트를 갖다가 이번 주부터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문해 주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별도로 이 통과 이 수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구매하셔서 만드시면 25리터 용량의 대용량 연수기를 갖다가 한 15만원 내외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텐 연수기는 스텐이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대신 장점은 뭐가 있냐면 수압을 다 받쳐줘서 물이 빨리빨리 된다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미리미리 진단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저렴하게 이 연수기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연수기 물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예, 들어가서 벨브 닫고 있고 이게 물이 나가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농가에서 편하게 쓰시려면 이 높이를 이 연수기 높이를 좀 높여서 높이고 내가 여기 농약 물 받는 거잖아요. 받는 통이 이제 위로 올라가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작업 환경에 맞게 이 통 높이를 갖다 좀 올리면 그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물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의 이 통의 크기가 큰다는 거는 이 압이 세니까 내리는 압이 세니까 더 이제 많이 이제 물이 나오겠는데요. 제가 이거 1리터인데 1리터를 한번 담는데 몇 분이 몇 초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1리터를 담는데 7초가 걸린대요. 요거에 환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면 되는데요. 500리터를 해볼까요? 그러면 3,500초. 그러면 나눈 뒤 60. 500리터를 담는데 60분 걸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리터를 담는 데는 얼마 걸릴까요? 볼까요? 20리터? 나눈 뒤 60. 20도 담는 데는 2.3분이 걸리네요. 소금을 재생할 때 여기다 여러분들께서 그 수지가 25리터 들어갔잖아요. 또 여러분 여기서 돌도 좀 넣고 할 거라고 예상했을 때 대략적으로 물을 갖다가 10리터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3kg 정도 물 갖다가 녹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채웁니다. 채우면 이제 그 물이 좀 남을 거예요. 남게 되면은 그 밑에 원래 깔렸던 물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내면서 여기 위에 물이 적당하게 찰랑찰랑하게끔 이걸 만들어주시면 소금이 쭉 내려가면서 되겠죠. 그럼 적당하게 이제 물이 찼다 싶으면 여기 이렇게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12시간 이상 소금을 재생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